허방 일붕의 발길 따라 24번째 이야기 위대한 업적과 기록 일붕 스님의 논전은 총 1042편이다. 논문은 10편 논설문은 42편과 전집 35권 교화 일반 81권 석존 후딱 20권 인물 45권 경전 18권 암부 4권 반야부 금강경과 반야심경 30권 법화부 관음경 55권 경집부 지장경 45권 포교 예순권 법요집 35권 회화선 필집 102권 문학 한시집 200권 불교 역사 25권 선서상 55권 비교종교 7권 외 기타 포함 총 1042권을 집필하였다. 일붕 스님의 대표적인 저서는 불교 사상 교양 전집 창진사 1974년 10권과 현대인의 종교 강도와 창진사 1975년 10권 서경보 인생론 전집 서음 출판사 1984년 10권이다. 이 전집 30권은 일붕 큰 스님의 사상을 대표하는 명자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은 전통 교육 과정인 배교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인 1943년에 이미 불교학 저술에서 나웅왕사의 진적 상하를 불교사 잡지에 연재했다. 자장율사함어 화상의 행장을 불교사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1940년대의 저서로는 불교 입문강화 불교 개설 불교 철학개론 석가열애와 그 제자전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이때에는 1940년 해방 이후 국내는 물론 불교계 내부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시기에 신학문을 동원하여 책을 저술했다는 것은 스님께서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는 해인대학과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저술한 불교순교사 1955년 발행은 귀중한 책이다. 스님께서는 불교 성전 편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대한불교 성전 영남문학회 1954을 시작으로 불교 성전 해동불교 역경원 1959년 현재 해동불교 역경원에 둘러된 간판은 부산 금강사에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대장경 추격 불교 성전 해동불교 역경원 1959년을 출판했다. 이를 계기로 불교 성전은 불교도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한편 1958년 세계불교도 대회에 참석한 후 초기 경전에 속하는 선생경해동불교 역경은 1959년을 출판하기도 했다. 선생경은 불교 사회사상의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이 경전을 출판했을 때나 현재에도 불교계에서 놀라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50년대의 예수교와 불교 영남문학회 1955년 유불선 3도의 진리 영남문학회 1957년 서산대서 국제신문사 출판국 1958년 등을 저술했다. 1960년대는 박사학위 논문 집필에 전념하였고 종교란 무엇인가와 불교와 기독교 한국의 젊은 세대와 종교세계의 종교를 출판하기도 했다. 스님은 1970년대에 발행한 저서 중에서 눈에 띄는 책은 불교 포교 점도법 개론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오늘날의 포교학 혹은 점법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 이전에는 불교 포교론에 관한 책이 발행된 적이 없다. 이처럼 스님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분야 즉 불교를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학문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서경부 박사 설교 자료집 1973년을 세상에 내놓기도 했다. 1970년대에 저술한 동양불교문화사와 불교문화와 그 종맥 1972년 등은 화제가 된 저서이기도 하다. 1971년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다양한 주제의 논설문을 여러 매체에 발표했다. 선문의 전등과 이조 시대 선사들의 선풍과 한국 조계종의 종조 등을 정리하여 1972년에 잡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에서 발행한 광장이라는 잡지에 여러 편이 논설문 세계평화와 선선의 현대의 자각적 의미, 인간 형성의 길 등을 여러 잡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큰 스님은 특히 선과 선악에 관한 많은 책을 1970년대부터 저술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선악계론을 비롯하여 선과 인류 평화 현대인과 선선과 지혜 등이 있다. 또한 1980년대에도 선에 관한 책을 꾸준히 저술했다. 대표적인 저서는 선이란 무엇인가 교양인을 위한 선 불교와 선 선악과 설리 선과 건강요법 선의 인간상 등이 있다. 이러한 책들은 선과 선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책들이다. 일붕 큰 스님께서는 앞으로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격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인격을 벗어난 인간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 인격 형성의 길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일본 큰 스님은 오대양육대주를 다니시면서 전 세계를 불법 홍포의 장으로 삼고 인류 평화를 위한 포교에 매진했던 것이다. 학승이자 교육자였던 스님은 1969년 미국 펜플드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철학, 종교학, 법학, 언어학, 인류학, 종교학 등 26개 분야 126개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1953년부터 해인대, 원광대, 동아대, 동국대 등 국내외 25개 대학에서 불교 및 철학을 강의하고 200여 개 대학 초청 세미나를 가진 바 있으며 불교 사상 교양 전집 등 1042권의 저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1962년 경주 불국사 주지 조계종 원로 의원 등 조계종의 요직을 두루 맡았던 스님은 1988년 대한불교 일본 선교종을 창종하고 종정에 취임하셨다. 세계 인류 평화 및 세계전법 세계불교의 단합을 위해 제14차 세계불교도 의회 국제대회에서 세계불교 법왕청 설립을 제안하고 86년부터 설립위원회를 결성하여 92년 6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정회원 16개국 대표가 참가한 세계법왕청 총회에서 초대법왕에 취임하여 동양과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횡무진 승려의 교관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일본 큰 스님께서 1973년, 1975년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하여 부처님 오신 날을 법정 공휴일로 재정 공포하게 만드신 분이다. 이를 아는 제자들이나 불자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1986년 한국인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땅을 받고 해외 포교를 시작한 스님이시다. 이후 숭산 스님이 두 번째로 미국 포교에 나섰다. 미국 콜롬보시에서는 일본 서경보 박사 기념일을 제정하였고 카터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각관을 방문하여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국제대회로는 제17차 세계불교도의회 WFB 한국에서는 1990년 서울대회를 최초로 유치하고 대회장이 되셨다. 1986년 제14차 세계불교도의회 국제대회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설립을 제안하고 설립위원회를 결성하여 1992년 6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정회원 16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세계불교법왕청 총회에서 초대법왕에 취임하셨다. 당시 법왕청 헌장 보관 및 재단법인 설립 탄화 총사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큰 스님은 불기 1540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신영동 세계불교법왕청 법왕주석처에서 세수 83세 법납 64세로 입적 열반에 드셨다. 세계불교법왕청 22개 회원국 대표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권익현 의원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의 조사가 이어졌으며 영결식을 마치고 일본 큰 스님의 법구는 1500여 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의령 일본사에 도착하여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온열하는 가운데 노제 법의식을 진행한 뒤 저녁 7시부터 법구를 연화대로 옮겨 15,000명의 참배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도 스님들의 거화로 답의식이 진행됐다. 7월 3일 사리숙골 결과 영공 큰 스님 봉주 큰 스님 경우 큰 스님의 증명으로 평골 사리 16과 투정골 사리 6과 비취색 영롱한 두발 사리 15과 지하 사리 9과 점사리 5과 추홍 사리 7과 매수 사리 9과 쇠사리 6과 미색 사리 1과 대소호색 영롱한 사리 9과 등 83과와 덩어리 사리 등이 출연되었다. 나는 나를 찾아 나선 여행에서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찾아 나선 여행 구도를 통한 번뇌, 욕망, 집착, 해탈, 청정, 인연의 이치 우주의 대원칙을 배우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자아가 참 모습을 통해 자성을 깨닫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명경지수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본체를 읽고자 머리를 삭발하다. 큰 스님의 일대기 저서 부처님의 뜻에 따라 중에서 발췌 일봉 서경보 큰 스님은 해외 포교의 선구자, 최고의 학승이자 최고의 선승선, 교이다. 선시불심 교시불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후 1994년 세계불교법왕청 총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세계불교 평화의 날로 재정 공포하셨다. 침필원본 담화 총사 소장 큰 스님은 40여 년 전부터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통일전망대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7천만 동포의 연원인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일본 시비를 787곳에 걸린 마지막 통일기원 12787개 임진각 통일촌마을 안보백원에 건립하여 제막식하는 날 열반에 드심
이후 통일촌 마을에 건립한 마지막 비석을 크게 만들어 다시 세우고 그 자리에 있던 비석은 현재 법왕청 총본산 동탄 법왕사에 옮겨져 788개가 건립돼 있음. UN NGO 이핵 전관대사 유네스코 특사로 활약했으며 UN 총회에서 핵무기 폐기 등을 강조해온 업적으로 승려로는 유일하게 95-96년 UN NGO 이핵 세계평화교육자국제협회 찰스 메르시에카 총재로부터 2회 연속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 당시 비서실 담화가 추진 큰스님 열반 이후 UN NGO 이핵 한국 대표 겸 전군대사 1996년 2011년까지 담화 종사가 국제회의에서 선임되어 UN 본부에 등록하고 UN 본부로부터 신분증 받아 활동함. 특히 스님은 미국의 템플 대학에서 조당지병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최다 박사학위 126개, 최다 저서 1042종, 최다 통일기원비 건립 788개, 선필위고 50만여 장 의령, 일봉사 석굴법당을 포함하여 기네스북 5관왕에 기록되어 있다. 기네스 기록 등재. 당시 비서실장 담화가 기획하고 추진함. 글 정리. 이대 법안 권한 대행. 담화 종사 합장.